말씀 제목은 그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밤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상황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그러한 그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 또 이스라엘의 그 고위 그 간부직과 같은 그러한 입장에서 찾아오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또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적 능력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고 또 2장 13절에서 22절까지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회초리를 막 들고 흔들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시면서 엄청나게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그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밖에 난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표적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한 이야기를 듣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니고데모는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서로 맞지 않는 듯한 그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꿰뚫어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영혼을 보신 겁니다.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또 세상에서 존경을 받고 그렇게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조심스럽게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니고데모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말씀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에 빠져있던 당시 바리새인에게 던진 파워 있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의식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이 성대하게 분위기가 잡히고 또 사람들이 또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에 압도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분위기 또 이런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바로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하신 그 사건이 성전 정화였잖아요. 성전을 정화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전 정화 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명목 하에 성전 안에서 소란스럽게 매매가 이루어지고 장사가 이루어지고 이익금을 챙기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돼 버린 거죠. 내가 돈 버는 게 우선이고 내 일이 먼저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연결선상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들도 사람 보기에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이거는 바르지 않고 이게 기준에 맞으면 바르고 이렇게 내가 판단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말씀이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니고데모는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거듭난다는 의미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니고데모는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와 니고데모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거듭 태어난다는 것,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니고데모는 그거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교회에서 때가 되어져서 이렇게 세례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녀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의 의미가 그 물을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내가 혹시 물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얘기해. 이게 순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를 나중에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세례를 받고 나서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수십 년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까 마셨듯이 형식주의, 관료주의, 습관주의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나 또 우리 한국교회나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들을 볼 때 수가 많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또 내가 많은 세월을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점검하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고
또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영적 백성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점검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생각해도 부족하죠. 우리는 이미 죄에 이미 젖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성들은 아무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만이 우리 자신의 모든 욕심과 또 우리의 소욕들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네가 헤아리는 것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어느 누구에 대한 정죄나 또 뭐 어떤 사람에 대한 비판이나 그런 게 자격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엄청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쉽게 되지 않죠. 쉽게 판단하고 또 쉽게 평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조금 더 경건하게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서 또 저 복종시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어쩌면 그러한 책임이나 그런 그 의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더 많이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은 너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로서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 지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너 자신도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신 게 광야에서 노뱀을 본 자들이 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깨어있으려고 아무리 힘을 써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나는 광야에서 노뱀을 모세가 들었던 것처럼 나도 십자가의 장대에 매달려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이때 이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출애굽 당시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를 죽이려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풀었었어요. 불뱀을 풀어서 독사보다 더 강한 불뱀들을 풀어서 막 다 사람들을 막 물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뱀의 독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중보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게 했습니다. 그런데 뭐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약을 발라주거나 어떤 뭐 기도를 해주거나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장대를 세워놓고 그 장대를 본 사람들은 살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믿고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사람들은 그때 다 살아났지만 너무 장난 같으니까 아니 지금 죽어가는데 해독제가 필요한데 해독제를 주지 않고 무슨 장대에 달린 저런 노뱀을 보라고 하느냐. 모세를 또 원망했던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냥 쳐다만 보니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것도 너무 쉽지만 사람들은 너무 쉽기에 천국 가는 길이 너무 쉽기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우습게 보이는 장대에 들린 노뱀을 볼 때 살아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고행과 선행과 그런 것들로 하늘나라를 가려고 해도 갈 수 없지만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은 형식주의와 관료주의, 습관주의에 빠진 예배가 아니라 정말 다시 주님 앞에 모여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공로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